속에 숨겨 걸어가다 버려진 작은 꿈들에 한숨을 던지네. 자, 이제 형이라고 해봐. 그렇게 멍 하지 말고 형이라고 해봐. 그럼 오빠라고 할래? 왜? 그럴 수 없으니까 신우 형이라고 부르라고. 그럴 겁니다. 이리 와서 앉아. 따뜻한 차라도 마시면 속이 좀 나아질 거야. 어젯밤엔 굉장했어. 왜? 어찌나 황당하던지. 나도 너도 봐주지 않을 사람들 다 놔버리고 너랑 나랑 새로 시작하는 거 어때? 나를 좋아해 줄래? 나도 널 좋아해 줄게. 내 마음을 다 내놓으라고 하는 게 아니야. 조금씩이라도 마음을 줄 생각이 있다면 그게 시작이야. 나는 시작했어. 어머님께서 너 갖다 주라고 주신 거야. 지금까진 내가 널 위로하느라 한 발 물러났는데 이젠 날 위로하면서 한 발 앞으로 갈 거다. 손목에 강한 충격을 받아서 여기 손목 인대 아래를 지나가는 정중신경이 눌린 상태예요. 그럼 기부스나 물리치료 같은 거 해야 되나요? 이런 경우는 수술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수술이요? 잠들었네. 이대로 두면 차가 다 식을 텐데. 지금은 식게 둬야겠네. 식으면 다시 태우지 뭐. 아프지 마. 그러면 내가 보고만 있을 수가 없잖아. 가슴이 욕해 사랑한단 말조차 난 오늘 다 보여줬다. 네가 안 보려고 했어도 안 볼 수 없게 다 보여줬어. 네가 이런다고 널 좋아할 것 같아? 내가 널 봐줄게. 그러니까 안 보이는 대로 숨으려고 하지 말고 나를 봐. 네가 누굴 좋아하든 말든 난
난 아무 관심 없어. 너도 나한테 신경 꺼. 끝까지 가버렸네. 이제 잡고 있을 것도 없네. 가시처럼 목에 걸려버린 슬픔 그만만 하루 종일 귓가에 난 돌고만 있죠. 하루하루가 죽을 네가 나 기다린 거 아니어도 괜찮아. 너 데리러 왔어. 내가 보고 싶었어. 사랑해.